슈구 프링클 먹방 바로 오실게. 나 이제 좀 치킨 이런 거 좀 자제하려 그랬는데 근데 시청자분이 또 기프티콘 주셔서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 기프티콘이 아마 작년에 구매하신 것 같은데 올해 와가지고 요거 세트 가격 올라서 추가 결제함. 그거 하고 배송비 해가지고 6,000원 결제했어요. 요 세트에 들어가는 티스볼. 야 오랜만에 뿌링키. 근데 이렇게 다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리하고 날개 이것만 빼고 다 먹을게요. 다 먹으면 살찐다. 치즈볼도 하나만 좀 남기겠습니다. 저 원래 콜라 제로만 먹는데 시청자분이 선물로 주신 기프티콘 어쩔 수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쨍! 오늘 라면 안 먹어요. 뒷배달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사람이 심심하면 막 두 끼씩 먹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배부를 것 같은데 이거? 이상 오지 말고 있어요. 뿌링클은 요 또 요거트 소스가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이거 띠리 뿌링뿌링 소스 뿌링뿌링 소스 소화제 소화제. 어제랑 먹방 메뉴 똑같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어제는 김치찌개고 오늘은 뿌링클. 이상 오지 말고 있어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왜 지금 먹는 것보다 다음 먹는 것 더 궁금해하세요? 응? 저 메인 후식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후식이 더 즐거울까? 진짜 나는 후식이 메인인가? 뿌링클 먹다가 물려 라면으로 가겠군. 키우키우 다들 후식을 바라고 있다. 키우키우 이상 오지 말고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바라는 건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후식을 너무 바라는데. 아니 참 이상해. 아 내가 그 메인으로 밥을 먹으면은 후식으로 치킨을 바라지 않나. 메인으로 치킨 먹으면은 후식으로 밥 바라는 사람들 물리는 거 아니에요? 아직 괜찮아요. 시청자인 우리가 라면을 바라니까 치킨 먹고 라면 먹자 키우키우키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살짝 아 입맛 돋구기. 닭다리 빨리 먹을까? 뭔가 맛있는 부위 먼저 먹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띠리 맛있긴 한데 소스가 좀 많이 묻어서 그런가? 살짝 짭짤 조금 짠 느낌. 그래 비자는 엔지가 안 먹지. 그럼 혹시 노란 동닭 있어? 아니 대구에 노란 동닭 있나? 노랑 통닭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치킨 먹방이에요. 다른 메뉴 찾지 말아주세요. 속으로 찾고 있지 않아 아니에요. 근데 피자 먹을 때 불닭볶음면 진짜 잘 어울림. 피자 위에다가 불닭 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니 깨물어 먹다 보니까 부러져 버렸네. 맛있어도 뼈는 먹으면 안 돼요. 저 뼈 안 먹어요. 이상 오지 말고 있어요. 아
뭐야? 아, 뭐야? 노랑 통닭 기프티콘 뭔데, 이거? 저 이제 한 2주 정도 일정 차 있어가지고, 지나고 나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유통기한 남은 날짜를 보니까, 7월에 생일이 있으신가요? 보통, 기프티콘 받으면 1년, 그건데? 아, 4월 생일이세요? 감사합니다. 포장도 잘 다녀요. 햄찌 포장 갈 때 지금 옷 입고 다녀와줘. 누가 이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일반인이라서 별로 안 부끄럽긴 한데. 괜찮지 않나요? 어느 동네 일반인이 그렇게 입고 다녀. 이상 오지 말고. 이게 다른 티셔츠들에 비해서 정상적이었어요. 사실 요 티셔츠 주변에 더 엄청난 게 많았거든요? 그나마 정상적인 거 하나 사온 건데. 저는 기프티콘이 보통 생일 말고는 잘 받을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프티콘을 왜 훔쳐? 뭐야 이거? 인기 많으면 좀 받나? 인기 많은 거랑 기프티콘 받는 건 뭔 상관 있어요? 죄송합니다. 추리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들 라면 좀 빨았어요? 오늘의 쿠키 영상 금라면 이거 먹으면 우리 시청자들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집에 남아있던 계란찜 집에 남아있던 떡갈비 이거 두 개 다예요. 이상 우리 버릇 이제 라면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리 유리씨가 아파가지고 본죽을 시켜 먹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쟁조림, 그때 나왔던 김치, 그리고 동치미. 아니 진짜 짬처리반이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입도 안 됐어요. 이건 새거에 새거. 본죽 장조림하고 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우리 유리 씨 안 드시더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밑반찬 많이 먹으면 짜가지고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밥 좀 들고 왔습니다. 내가 밥 안 먹는다 말했나? 그럼 먹는 걸로 할게요. 뜨거워. 라면 익는 동안 흰밥 좀만 먹을까? 나게 해가지고 흰밥에다가 띠리 본죽 동치미 국물 아, 여기다 같이 먹는 장조림도 맛있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말하시는 것 같아서 옆으로 좀 왔습니다. 아 근데 나도 근데 슬슬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다이어트 해야 여름 준비 딱 할 수 있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언제 하지 이거? 띠린! 왕자 먹방요. 이제 왕자님도 먹어요. 왕자님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에다가 그 왕자 딱 만들어가지고 그 빨래판 먹방 빨래판 먹방 그 내가 보니까 그 운동하시는 분 중에 왕자 보여주면서 먹방하시는 분 계시던데 그런 겸상 그런 겸상 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 응? 이번 생에 아직 살 날 많잖아. 근데 라면 먹으면 못하나? 몰랐다. 정식 왜 또 아니 딱지한테 자리 뺏기고 왜 내 자리 탐내는데 얘 뭐야 이거 어이없네 이거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햄찌가 다이어트하는 것보다 우리가 결혼하는 게 더 빠르겠다. 아 그래 날 잡으셨나 보네. 날 잡았으면 인정이지. 축가나 이런 거 민망해가지고. 큰일 난다 그거. 그분 결혼식 큰일 난다. 맞지 중식아?
저 부담 주지 말아주세요. 저 그런 거 쑥스러워서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부끄러워서 아니야. 사회 볼 때 머리띠 하고 오나요? 아찔하다 정말. 아니 사회보다 밥값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결혼식장 뷔페 가잖아요? 1인분만 결제하면 돼. 그거는 그 많이 안 나온다 그거. 햄찌는 많이 먹어서 추가금 내야지. 저 정말 죄송한데 평상시에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제 몸을 보세요. 많이 먹는 사람인가. 내 유튜브에 보면은 항상 시청자분들이 먹는 거에 비해 말랐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먹방 때만 먹어서 그래. 비즈니스 먹방, 비즈니스 먹방. 평상시에도 이렇게 먹으면은 배 찢어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 최상의 먹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사실 이렇게 식탐 없음. 연기 연기 띠리. 그저 오래오래 먹방 해야 돼. 건강관리는 필수. 이거 햄에서 뭔가 익숙한 맛이 나는데? 근데 삼양라면의 햄 딱 진짜 그 맛. 라면 있잖아요. 진짜 나도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잘 안 먹어요. 아 진짜 이거 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잘 안 먹는다니까? 저 정말 죄송한데 저 먹방 때만 라면 먹지 평소에는 라면 잘 안 먹어요. 아니 막 라면 신메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묶음 세트를 사요. 항상 두 개씩 계속 남아있어. 진짜라니까요. 먹방 때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성심하세요. 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거. 저 라면 한 번에 세 개씩 먹는 남자 아니에요. 나 진짜 라면 한 번에 세 개씩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 정도가 딱 좋아요. 아 뭐지? 아 오늘 라면 한 개 먹으니까 배부르다. 그리고 양이 너무 많네요.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더 먹을 엄두 간다. 먹었다.